7월 분양하는 평촌 트리지아는 융창 아파트 주변 지구를 재개발해 2,487세대의 대단지로 짓습니다. 이 중에 일반 분양은 913가구이고요. 주택형은 전용 면적 기준 59제곱미터 A, 59제곱미터 B, 74제곱미터입니다. 수도권 지하철 4호선 역세권 가까운 평촌 트리지아가 7월에 분양이 확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청약 일정을 안내해 주시죠. 예, 청약 일정이 좀 임박해서 일정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 공급이 7월 5일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 1순위 안양시 2년 이상 거주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7월 6일 화요일이고요. 안양시 2년 미만 거주자들 그리고 서울, 인천, 경기 지역 거주자분들이 7월 7일 수요일 1순위 기타 지역으로 청약이 진행이 되고 그 외에 2순위는 7월 8일 목요일 수도권 거주자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평촌 트리지아는 경기 안양시의 동안구 재개발 사업으로 짓는 아파트인데요. 동안구와 만안구가 있고 30년 된 1기 신도시 평촌 신도시가 동안구 위주로 개발이 되어서 조금 앞서가는 편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신도시 건설 당시에 준공했던 아파트가 현재 준공 30년 차를 맞은 만큼 새로 재건축을 하는 지역이 많고 또 미개발지도 많아서 재개발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예. 이 동안구 지역을 보면은 과거에 평촌 신도시로 지정이 되어서 새 아파트 공급이 한번 이루어졌었던 그런 곳들이 있고 그 이외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그 이외 지역들 이제 노후 그 주택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재개발 사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서울의 정비사업 지역들과 비교했을 때 그 속도가 상당히 빨랐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분양 착공 단계까지 간 곳들이 덕현지구, 호원초등학교 주변지구, 구사거리지구, 임곡산지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직 분양 전 단계에 있는 그 구역들이 분양 전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관리처분 인가를 뭐 마쳤거나 임박했거나 이런 상태입니다. 비산초교 주변지구, 호계온천 주변지구, 그리고 비산 1동 주민센터 주변지구와 이번에 평촌 트리지아를 분양을 앞두고 있는 융창 아파트 주변지구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분양을 앞두고 있는 정비사업 구역 중에서 융창 아파트 주변지구가 규모로 봤을 때라든지 입지로 봤을 때 상당히 타 구역 대비 좀 우수한 점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청약에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실은 신혼집이 3번 신도시에 있었어요. 평촌 신도시는 과천의 아래에 있고 그렇죠. 3번 신도시보다는 조금 위쪽에 있는데 3번에서 4호선을 타고 서울역으로 출퇴근을 1년 정도 했었거든요. 지하철 4호선과 그리고 그 좀 멀지만 1호선이 있어서 이제 서울역으로 출퇴근하는 분들도 있고 좀 강남이 더 가까워요. 강남의 그렇죠. 직장인들은 그 평촌 3번에 많이 살고 있는 실수요자가 많은 도시인데요. 강남의 접근성이 우수해서 과천 같은 경우는 준강남으로 불리고 평촌 신도시 역시 준서울권으로 불리는 그렇죠. 지역입니다. 평촌 트리지아의 입지 분석도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과천 안양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강남에서부터의 그 접근성이 좋아서 웬만한 서울 외곽 지역보다도 좀 더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이죠. 평촌 트리지아라는 이 단지명을 붙이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평촌 신도시는 아니고요. 하지만 지리적으로 봤을 때 거의 평촌 신도시급의 그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위치는 된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4호선 번개역까지는 버스를 이용해서 약 10분 정도면 도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4호선과 1호선 환승역이죠. 금정역까지도 버스로 약 17분에서 18분 정도면 도착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 금정역이 중요한 이유가 지금 예정되어 있기로 2026년 GTX C노선 개통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가까이서 GTX C노선까지도 환승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좀 체크를 해두셔야 되겠고요. 도로망도 상당히 편리합니다. 보통 이제 강남 쪽으로 진출을 하실 때 경수대로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그리고 과천 봉담강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사당 강남권으로 왕래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이 평촌 신도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학교라든지 뭐 학원 시설 상당히 우수합니다. 가까이에 호계초등학교와 호계중학교 인접해 있어서 뭐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상태고 평촌 학원가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주변에 뭐 편의시설, 롯데백화점이나 뭐 뉴코아울렛과 같은 상업시설도 잘 들어와 있어서 전반적인 입지는 상당히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촌 학원가가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의 3대 학원가 중에 하나이죠. 예, 대치, 그렇죠. 예. 대치 노원과 함께 서울을 벗어나 있는 곳 중에 학원가 중에서는 이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또 높게 평가를 네. 하고 있는 곳이어서 그래서 그 지역의 뭐 아파트 시세에도 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교육열이 아주 높은 신도시입니다. 그렇죠. 네, 아까 제가 역세권에서 가까운 곳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버스로 10분 거리면은 역세권에 가깝다고 보기는 조금 문제가 그렇죠. 있겠네요. 그렇죠. 걸어서 네. 가깝게 이동할 만큼의 역세권은 아니긴 합니다. 네. 하지만 그 반대급부로 호계공원과는 상당히 가깝게 있어서 공원 녹지를 뭐 별도의 뭐 조경시설 요즘은 뭐 아파트 단지 내 조경시설이 꽤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없이도 가까이서 호계공원까지 3분이면 걸어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입주자 모집 공고가 6월 24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분양가 평균 6억 2,235만원 그리고 74제곱미터가 평균 7억 8,46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분양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예, 주변 아파트 가격 대비 그 시세 차익을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예, 비교 대상 단지를 한번 선정을 해보자면은 2019년도에 입주를 한 평촌 더샵 아이파크를 한번 비교 대상으로 삼아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74세대였고요. 지리상으로 볼 때 꽤 큰 뭐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2021년도 실거래가 평균 금액을 보시면 전용 59제곱미터가 8억 8,250만원으로 집계가 되고 그리고 전용 74제곱미터가 9억 9,250만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59제곱미터랑 74제곱미터 가격 차이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59제곱미터의 이 거래 물량이 조금 더 많았던 것에 기인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상대적으로 74제곱미터의 물량이 실제 거래된 물량이 많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혹시나 추가적인 74제곱미터의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번 거래에서는 10억을 뭐 충분히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정도 가격을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평촌 더샵 아이파크와 비교를 했을 때 평촌 트리지아의 그 분양 가격은 주변 시세 대비 전용 59제곱미터와 그 74제곱미터가 각각 70%대를 이루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주변 시세의 그 80% 아래에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당첨되시면 뭐 충분한 뭐 자산가치 상승은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신도시의 대단지 아파트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가 예. 그 넓은 단지 안에 어린이집이나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것을 서울 대비 좀 널찍널찍하게 지을 그렇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그 학부모들에게 관심이 있을 만한 단지 내 어린이집이 지어지고요. 그리고 운동시설과 도서관,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 근린생활시설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고 또 각 동해 사이사이에 요즘 그 조경 설계가 기술이 점점 뛰어나지고 있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또 아까 소장님 말씀해 주신 호계 근린공원 가까워서 그 일부 세대에서 조망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입주자 모집 공고는 발표가 된 상태이고요. 근데 아직까지 저희가 이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확한 평면이나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아직 공개가 안 되고 있는데 뭐 홈페이지나 아마도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 시점쯤에서 각 건설사 홈페이지나 뭐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가 또 추가적으로 전달이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양시의 그 시장 환경을 좀 살펴보시면 동안구가 2020년 한해 24.94%의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2021년도로 넘어와서도 5월까지 5개월간 13.38%의 상승을 보였던 것이죠. KB 제곱미터당 평균 아파트 매매가를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만큼 서울 수도권 전반적인 비교를 해봤을 때에도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한 지역에 청약을 준비를 하시는 것은 꽤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의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안양시에 남아있는 차후에 분양 예정 단지들과 비교를 했을 때도 입지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이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제한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마도 해당 지역 기타 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합니다만 안양시에 워낙에나 이 노후주택 비중이 높아서 대부분 1순위 해당 지역 안양시 2년 이상 거주자들 선에서 대부분 다 이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 거주를 하면서 새 아파트를 좀 오랜 기간 기다려 오셨던 분들 실거주를 위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미리미리 준비를 해보실 만한 단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투기 과열 지구라는 점,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싸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한발 앞서 이슈를 말한다. 부동산 이슈 앤 브리핑. 머니에스와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 머니앤더시티. 누구나가 될 수 있는 건축주만의 프로젝트,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 쇼미더고민. 진짜 좋아요 뀨 알람 설정 뿌잉뿌잉